이상적이군. 빛이 나를 보여. 야, 좀 많이 나왔. 야, 차라리 퀘스트 한 장 버리는 셈 치고 퀘스트 한 장 넣은 일반 멀록 기사 하면 이길 듯 쌍지은. 나가! 이거 혹시 성기사 퀘스트 대기 가든 애기 퀘스트 빨리 할 수 있어서 퀘스트 대기인가요? 어떤 덱 상대로든 오늘의 결과 나온다. 설마 씨발. 정리를 위해. 좋다 뻔했다 씨. 기다리고 어느 장단에 맞춰 줘야. 아니! 씨발! 지는 패턴이 다양하면 모르겠는데 뭔 놈의 덱이 지는 패턴이 매판 똑같잖아요. 생각을 해봐. 비융신아, 쓰레기 내려고 쓰레기 짓을 6번 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겠냐? 비융신아. 아, 한 번만 이길게요. 한 번만. 한 번만 이겨볼게. 편한 귀껴 홈이다. 예. 왔다리. 이거 진짜 왔다리. 야, 이거 이게가 왔어 지금. 근데 진짜 이 덱은 투기장 1번만 고른 덱 상대로 승률 이하라 안 될 것 같은데 대체 왜 고집부리시나요? 아, 5만원 준대잖아요 이기면.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. 잠깐. 어, 뭐야? 리얼리? 아, 뭐 증발이야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공혁 중 살빼기 vs 원숭이 저걸로 전설 달기 뭐가 더 빠르냐? 하나 확실한 건, 아, 뭐해? 내가 밀고 죽는 게 더 빠르대. 가자!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5만 원을 주지 말고 5만 원 버는 어그로를 끄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. 이게 오늘 이대과 왕파로 4급 갑니다. 그다음 덩그리드 회피 0으로 켠왕 갑니다. 그다음 골드 4 찍습니다. 이러고 방송 끕니다. 아시겠어요? 육삼은 야가비 바지를 벗겼다. 야가비 잔뜩 성나 있었다. 남들은 야갑센치라고 하지만 육삼에게는 잘 큰 비추골렘과 같았다. 성태야, 시작할게. 육삼은 얼굴 아, 재수없어. 비밀법사 진짜. 규정상 48시간 이상 방송 못하거든요. 효동님 계획은 400시간도 모자란 것 같은데요. 2078년 3월 5일 오후 3시 현재 육삼님이 방종에 성공했습니다. 일부러 한 거죠? 아니! 레알 6선 지는 거 도는 것도 일부러 한 거예요. 이게 더 좋기 때문에. 왜냐면 갈바돈이 맞고 있으면 밀랍 정령이